이상한 집이 있다는 제보. 2020년 10월 12일 일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과 글이 있습니다. 이후 일본을 넘어 대한민국까지 퍼져 많은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했던 집. 오늘 그 집을 함께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이를 미스터리 극장, 일본의 이상한 집 미스터리 편입니다. 일본의 한 주택 평면도 혹시 무언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지시나요? 1층, 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두 곳, 차고와 현관. 거실과 화장실, 침실, 부엌이 있으며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욕실과 부부 침실, 아이방, 화장실까지. 겉으로 보기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정집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상하다는 걸까요? 글을 게시한 일본의 웹라이터 우케치는 무섭고 믿기 어려운 하나의 사실로 이어진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시작은 9월경 진 Y의 통화로부터 시작됩니다. 수년 전 일을 하다 알게 된 진 Y씨는 조만간 첫째 아이가 태어나기에 생애 첫 단독주택을 사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일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 바로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던 끝에 도내에 있는 이상적인 집을 찾게 되죠. 조용한 주택가에 2층 단독주택. 역세권이기도 하고 근처에 녹지도 많은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지어진 지 그리 오래된 집도 아니다 보니 실제로 보러 갔을 때도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다는 Y씨. 그런데 전화를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매를 최종 결정하기 전 평면도를 유심히 살펴보다 실제로 방문했을 때 보지 못한 이상한 공간을 발견한 것이죠. 바로 부엌과 거실 사이에 있는 이 미스터리한 공간입니다. 사방이 막혀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공간. 중개업자에게 물어보니 모른다는 입장뿐이었습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혹시나 해서 우케치에게 물어봤다는 Y씨였죠. 우케치는 이 미스터리한 공간이라는 이야기에 흥미가 생겨 자신이 아는 사람 중 설계업자인 K씨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로 합니다. 1층의 미스터리한 공간. 원래대로라면 필요가 없는 공간입니다. 헌데 두 개의 벽을 더 세워 만든 의도적 공간이죠. 실제로 만들지 않았으면 부엌이 더 넓어졌을 텐데 도대체 이걸 왜 만든 걸까요? 만약 수납 공간의 목적이었다면 거실 방향으로는 옷장이 될 수도 있고 부엌 쪽이라면 식기를 넣어두는 창고가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다른 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만들다 마음이 바뀌었거나 금전적인 부분이 부족해 문을 만들기 전 포기한 게 아닐까.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라 방의 구조를 바꾸지 못하고 결국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남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공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던 찰나 K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누가 지은 거냐라는 질문을 하는 K씨. 사실상 집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30대 남성, 아내, 아이가 한 명 있는 3인 가족이 지은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젠 직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K씨가 이 평면도를 처음 봤을 때 집중한 건 1층의 미스터리한 공간이 아닌 정말 이상한 집이다라고 느껴지는 공간, 바로 2층의 방 배치 때문이었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길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2층 계단에 올라와 문을 하나 열고 침대 옆 두 번째 문을 연 뒤 자신의 방 세 번째 문을 열어야 해 꽤 돌아가는 구조를 띠고 있죠. 사실 매우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이 방 벽 옆에 하나 문을 만들어주면 되는 상황인데 말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의 방은 유독 정중앙에 배치되어 어디에도 창문이 없습니다. 물론 중앙이다 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 방 위에 있는 화장실에도 창문이 없습니다. 이는 에어컨을 설치하기도 어렵고 채광이 들어오지 않아 아이가 생활하기엔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죠. 마치 아이를 철저하게 가둬두고 키우겠다라는 욕구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아이 방에 반해 베개가 두 개 있는 부부의 침실은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많아 채광도 좋을 것이고 직접 방문했던 Y씨 말대로 밝은 내부의 인테리어였으니 말이죠.
이를 증명하듯 부부의 침실 위쪽 서양식 화장실은 침실에서도 문도 없이 개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옷도 갈아입고 할 텐데 사생활 자체를 가족과 공유하는 게 자연스러운 집. 근데 유독 아이에게만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없는 아이의 방. 평면도를 자세히 살펴보니 창문이 없는 이런 공간은 또 있었습니다. 바로 습기로 가득 찰 가능성이 높은 욕실에도 창문이 없었죠. 우케츠는 K씨의 이야기에 매료됩니다. 분명 이상하죠. 단순한 1층의 미스터리를 궁금해했지만 실제로는 2층이 더 많은 미스터리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펼치던 그때 1층과 2층의 평면도를 우연히 겹쳐봅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혹시 통로가 아닐까? 별거 아닌 줄 알았던 1층의 그 미스터리한 공간이 이상하리만큼 2층의 두 공간을 완벽히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하나도 없는 공간들, 바로 아이방과 욕실이었죠. 아이방의 책장으로 가려둔 바닥에 구멍이 존재하고 아이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도 이 통로를 통해 욕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케이시는 망상일지도 모르는 한 가지 가능성을 더 제시합니다. 평면도상 1층에 있는 침실은 도대체 누가 이용하는 걸까? 2층의 아이, 어떤 목적에 의해 방에 갇힌 상태로 있는 걸까? 그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혹은 그 어떤 누구든 집으로 초대하는 부부. 1층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고 술을 마시게 한 뒤 자고 가라며 1층의 침실을 안내합니다. 잠이 들기 전 2층에 창문이 없는 욕실로 안내를 해 씻기 시작하는 손님. 그때 아이에게 신호를 보내고 흉기를 든 아이가 비밀의 공간을 통해 욕실로 침입. 그 손님을 죽이는 겁니다. 술기운에 나체 상태인 손님은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사망하는 청부살인의 공간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의 방에 있는 또 다른 책장에 주목을 합니다. 그 책장은 1층의 또 다른 공간과 소름돋게 이어지죠. 바로 창고였습니다. 어른의 몸이 들어가지 않는 좁은 통로. 어른이 욕실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아이는 이를 통로를 통해 자신의 방으로 옮긴 뒤 창고 구멍으로 떨어뜨리는 행동을 반복. 이후 부부는 차고에 세워둔 차량 트렁크에 훼손된 시신을 싣고 그대로 근처의 산이나 숲으로 이동하여 유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봤을 땐 지나칠 정도로 창문이 많은 집. 그런데 유일하게 창문이 없는 방에서만 이루어지는 살인과 훼손, 유기의 흔적들. 그 누구도 밖에선 의심할 수도 없으며 내부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케츠는 케이시에게 한 가지 의문을 던집니다. 너무 번거로운 행위, 차라리 욕실의 위치를 창고 위에 만드는 게 나은 게 아닐까? 이 질문에 케이시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창고가 있는 장소는 현관과 차고가 있는 곳, 즉 대로변과 붙어있는 장소로 사냥감을 가장 안쪽으로 몰아넣는 살인마의 심리로 밀폐된 욕실을 가장 구석에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K씨의 망상에 가까운 추측인 걸까요? 이 글을 올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 Y씨에게서 전화가 왔기 때문이죠. 그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아침에 나온 뉴스 때문. 그 집 근처 숲에서 토막살인 시체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피해자가 이 집에 묵은 적이 있다며 사건이랑은 상관이 없겠지만 찝찝해 구입을 거절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괴담일까요? 아니면 실제 사건, 실제 집인 걸까요? 일본의 이상한 집 미스터리였습니다. 보통의 괴담과는 좀 달랐습니다. 글의 출처도 분명 명확하고 평면도 같은 자료도 존재했으니 말이죠. 찾아봐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집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집을 가짜로 만들어낸 평면도라면 분명 어딘가 허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죠. 먼저 집중한 것은 화장실과 욕실이 이상할 정도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겐 굉장히 낯선 모습이죠. 확인 결과
일본은 우리와 다른 문화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화장실과 욕실이 합쳐진 곳이 많지만 일본은 따로 분리되는 곳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럼 이 평면도는 분명 일본의 보통 집에 대한 내용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주차장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일본은 자신의 땅, 토지에 건축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평면도상으로 봤을 때 1층에 분명 차고도 있는 집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보통 일본의 집의 모습을 띠는 평면도가 맞았지요. 그런데 말이죠. 일본은 집을 그냥 지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땅이 30평이 있다고 30평 모두를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외벽과 집 사이의 거리를 70에서 100cm 정도를 띄워둬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땅의 면적의 60%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30평의 땅이라면 18평 정도라는 뜻이죠. 즉 이 집은 전체 땅까지 보여주는 평면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모 반듯한 모양치고 주변의 땅 어디까지의 바운더리인지가 명시가 아예 되지 않았던 점이 의아했죠. 물론 집 자체만 보여준 단순한 평면도일 수 있기에 무조건 아니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밀한 그리고 미세한 그런 구체적 평면도를 보여준 게 아니라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괴담률은 인기를 끄면 끌수록 생각보다 많은 디테일한 정보를 오픈하기 때문에 크로스체크를 시도해보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넣어놓은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지요. 만약 실제로 있던 내용이라면 그 괴담은 실제 사건에 가깝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마지막이었습니다. Y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 집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이유는 아침에 나온 뉴스 때문이다. 집 근처 숲에서 토막살인 시체가 나왔다는 것. 2020년 10월 10일 커뮤니티의 글, 그리고 글 서두에 9월경 전화가 왔다는 우케츠. 저희는 2020년 8월부터 10월 말까지 일본 내 토막시신 발견 뉴스를 전부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건도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는 깨졌습니다. Y씨가 그 집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뉴스를 보고 구매하지 않으려고 마음 먹었다는 말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역으로 정말 그 집을 Y는 구매하려고 했던 게 맞을까요? 세 번째, 내용에 적혀있는 집의 구조에 대한 의문점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층 부엌에 있는 이 미스터리한 공간은 무엇일까요? 정말 비밀 통로인 걸까요? 1층과 2층 이 미스터리한 공간 주변을 살펴보면 부엌, 욕실 같은 게 모여 있습니다. 바로 공통적으로 수도와 관련된 것이 포함되죠. 생각보다 평면도엔 저런 공간이 많다고 업계 종사자분들은 입을 모아 말씀하십니다. PD라 불리는 파이프 덕트, 즉 물 배관이나 배설물 배관 시설 장소는 그 어디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평면도상에 X 표시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그게 실수로 빠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업자라고 불리는 K씨가 모른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는 문제지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만약 이 공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평면도로만 봤을 때 그 시각적인 문제. 평면도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높이 그리고 폭에 대한 문제죠. 이 평면도는 정확한 수치가 기입되어 있지 않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보통의 욕실, 보통의 부엌, 침실, 보통의 현관 크기에 비추어 보면 이 공간은 높이로 따졌을 땐 1층에서 2층 정도 되는 층고의 높이이며 폭은 30cm 미만일 확률이 높습니다. 즉 사람이 돌아다닐 정도의 통로는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죠. 네 번째, 저희는 사건 컨텐츠를 진행하는 채널이기도 합니다. 사건 방송을 자주 보신 분들이시라면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행위인지를 아실 것입니다. 살인 청부를 하기 위해 이런 미로 같은 구조를 만든 집이다. 완벽한 밀실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을 몰래 옮기기 위해 이런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기엔 욕실에 많은 혈흔과 통로를 오르고 내리며 묻은 혈흔들, 아이 방에서 창고로 이어지는 공간까지 불필요할 정도로 많은 흔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이 내용대로 아이가 1층, 2층 정도의 높이를 내려와 양쪽 방을 왔다 갔다 했다는 것도 이상하지만 그걸 시신을 이동시키는 곳으로 활용한다는 건 더더욱 믿기 어려운 문제지요. 완벽 범죄를 꿈꿨다면 그냥 훼손을 하고 바로 차고로 가는 게 흔적을 덜 남기는 방법입니다. 구멍을 가린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멍을 가리기 위해 평면도상 책장을 놓았으니 말이죠. 그럼 이 내용대로라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공간인 화장실의 구멍은 뭐로 막냐라는 겁니다. 아이의 방처럼 책장이라는 무언가 물체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분명 욕실의 평면도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가능성의 문제, 바로 프레임입니다. 집 구조, 사실 여러분이 보시면 되게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집을 구매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이가 없습니다. 혼자 사시거나 신혼부부입니다. 앞으로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도를 바라봐 주십시오. 아이 방이라고 써있는 저 공간을 여러분은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요? 작업실, 음악실, 사진 인화실. 만약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공간은 그런 사람들에겐 매우 매력적인 곳일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가장 이상하다라고 본 건 그 중앙에 미로처럼 있는 그 집을 아이의 방이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리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 프레임을 벗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층. 1층을 보면 이상한 공간이 있습니다. 미스터리한 방? 아닙니다. 집을 살려고 생각해보면 부엌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위쪽 방향으로 문을 두 번 열고 들어가는 구조지요. 실질적으로 이런 구조를 처음 설계할 때부터 만들었을까 싶을 만큼 의문스러운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존재하는 집이라면 이런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뚫려있는 공간이었다 이후 방을 하나 더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1층엔 원래 침실이 없었고 부엌의 서쪽 방향이 뚫려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중에 벽을 세워 방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집을 언제 지었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나왔던 이야기들의 힌트를 모아보고 싶습니다. 분명 어린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그 건물을 지은 건 언제일까요? 앞선 이야기에서도 건물을 지은 게 오래됐다, 신축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일 겁니다. 아이가 없을 때 지었거나 혹은 아이가 신생아 혹은 한두 살 정도 됐을 때 집을 지었을 가능성이죠. 그런데요,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혹은 아이가 신생아 혹은 한두 살짜리인데 청부살인을 위한 방을 미리 만들었다라는 말, 사실 역으로 생각해봐도 참 이상한 발상입니다. 존재하는 집이라면 사실 이런 생각이 더 가깝지 않을까요? 1층의 평면도를 그대로 붙여 생각을 해보면 원래 신혼부부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꾸며놓았던 공간이었다가 아이가 태어나자 자신들은 아이를 관리할 수 있는 사이드로 빠져 침대를 옮기고 그곳을 아이의 방으로 바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가능성의 문제이죠. 하지만 아이 방이라는 프레임을 벗어 던지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집의 구조는 어떤 누군가에겐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저희는 이 글에 대한 출처를 확인하고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들도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화제성을 띠게 되었죠. 그 이후 2021년 그 주인은 책을 만들어 발매를 했습니다. 무려 200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말이죠. 이 짧았던 내용이 200페이지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것, 바로 추리 소설책입니다. 일본의 이상한 집.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정말 존재하는 집이라고 보시나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집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집을 가지고 어떤 추리 소설 작가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면 존재하지도 않는 집을 가지고 만들어낸 걸까요?
체인의 뒷이야기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얘기 드리고 갈게요. 제가 진짜 이상한 집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이 집이 살인마의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집이 뭐, 살인마의 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납치해서 각 방에 가둬놓고 그리고 고문하고 죽였던 이제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인데 이 집이거든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세요?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중앙으로 문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화장실까지도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중앙에서 문이 축적해서 이 방마다 이제 사람을 가둔 거예요. 따로. 그리고 고문을 가하고 살해하고 마지막에 시신 처리는 항상 여기. 이제 이 부엌하고 이곳에서 처리를 했다라는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뚫어놓은 집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집이에요. 진짜 무섭죠. 뻥이에요. 네. 뻥입니다. 저거는 대한민국에 있는 한 오래된 집입니다. 제가 프레임을 씌우니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런 집 생각보다 많아요. 옛날 집에는. 거실로 해가지고 방들 빠바방 뚫려있는, 뭐 예를 들면 오래된 빌라 같은 걸 보더라도 거실로 해가지고 방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집 구조들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제가 묘한 프레임을 하나 섞은 것 뿐이에요. 무섭게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집의 구조가 되게 이상하게 보여요. 정말로 뭔가 사람을 죽일 것 같은 집. 이런 집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붙는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 내용에서도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걸 어린이 방이라고 볼 필요가 없어요. 어린이 방 이런 걸 다 이런 어떤 명칭들을 제외하고 집의 구조를 보면 집의 구조가 개판인 건 맞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어린이 방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지. 저거 작업실이라고 얘기하면 하나도 안 이상해 보여. 아, 애초에 집을 지을 때부터 뭐 노래를 좋아했나? 뭐 악기를 치는 걸 좋아했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실질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그런 명칭들이 붙고 묘한 내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 뿐이죠. 실제로는 굉장히 흔한 구조예요. 독특한 구조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건축을 할 때 그냥 땅 모양 보고 그냥 올리는 경우들도 많았대요. 실제로 지으면서 그러니까 평면도도 없이 그냥 지으면서 그러는 경우들도 많았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구조가 개판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좀 이상한 집들도 되게 많아요. 일본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뭐 이런 집도 있고 아파트인데 방이 6개래요. 그 진짜 이상하죠? 문 열고 들어와서 방 열고 그 씻으러 한번 들어가려면 몇 개를 거쳐서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욕 한번 하려면 6개 다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잘 보세요. 아무런 프레임을 안 씌워드렸죠. 아무런 프레임, 살인마의 집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거예요? 그냥 미친 집이에요. 구조 개판이다 이러면서 야 이거 누가 사냐 그런 집인 거예요. 안 맞는 집인 거예요. 그냥 되게 이상하게 생겼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뭐 구조적인 문제를 짓게 됐던 건 뭐 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좀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일본의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일본이 평면도를 그릴 때 자꾸 그걸 뺀대요. 신경을 잘 안 써가지고 물론 우리나라만큼 하는 게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평면도를 그릴 때 저 문 같은 거 있죠. 저런 걸 잘 빼먹는데요. 그니까 저걸 그려놔야 되는데 여닫이면 여닫이다 뭐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저걸 많이 잘 빼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여닫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먹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실제로 일본은 집을 직접 봐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평면도만 딱 보고 아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실제로 가보면 여기 뭐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여닫이 같은 게 잘 안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저런 걸 실수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굉장히 아날로그적해요. 일본이 되게 아날로그틱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혹시 일본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최신 뉴스도 마찬가지. 요즘도 그래. 우리나라는 막 뉴스 뜨면 자료 화면 보태 막 다 컴퓨터 CG 작업해가지고 막 이렇게 예쁘게 딱 나오는데 일본은 지금도 무슨 야 뭐 있잖아 뭐 집에서 PPT 아 집에서 무슨 도화지다 글 쓴 것처럼 뭐 거기다 직접 글씨 써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되게 아날로그적이에요. 되게 아날로그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지 그런 방식의 방송이 진행이 돼요. 그쪽이 지금도 아니 뭐 그래프도 그리고 있고 실제로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다른 거겠죠. 그 여기가 실제로는 이런 것들도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무조건 어떻다 저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창문이 없나? 그것도 의아하다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는데 진짜 없나? 이거는 이제 가봐야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집이라면요.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집을 뭔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혹은 뭔가 미스터리하거나 추리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서 왜냐면 뭐 뒷이야기니까 그냥 하기는 하지만 이 방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소설책들이 정말 많아요. 유명한 소설책들. 밀실의 방. 해가지고 이제 소설책 쓸 때 이런 구조 같은 거를 작가가 상상해서 만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글을 써가는 그런 서사를 풀어가는 그런 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옛날에 되게 유행 많이 했었고. 근데 사실 이게 오랜만에 한 번 더 그렇게 친 거 아니냐라는 추측이죠. 실제로 존재하는 집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오컬트적인 요소를 집어 넣어서 마치 뭔가 이상하게 보여지게끔 만든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뭐 또 동심 파괴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심을 파괴하려고 파괴한 게 아니라 없어요. 찾아보니까 진짜 토막 시신 나왔다는 게 없어요. 무슨 시신 나왔다는 게 하나 있긴 했는데 이거와 관련 있는 그게 아니고 옛날에 죽은 사람의 뭐 시신이 발견됐다. 그 이 집 얘기가 아니라 옛날 얘기였고 없어요. 나온 기사도 없고 확인된 것도 없고 그래서 이랬던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사건 컨텐츠를 많이 하는데 살인사건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요. 되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한테 시켜가지고 욕실에 가서 애가 가서 찌른 다음에 부부가 들어가서 토막을 내고 애가 시신을 하나씩 옮기면서 저쪽에 가서 들고 툭 타고 다시 툭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사다리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못 올라가요. 그 1, 2층 뭐야 높이가 얼만데. 그럼 애가 그걸 타고 내려왔다가 타고 올라가가지고 다시 뭐야 책장을 툭 밀어가지고 거기 있는 구멍 차고에다가 툭툭 떨어뜨리면 그걸 갖고 와가지고 차고에다가 부모님은 그냥 지가 하면 돼요. 지가 욕실에서 다 하고 그냥 이렇게 다 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1층 가서 그게 하면 되거든?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너무 복잡해 이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도 이제 사건 컨텐츠를 많이 보시는 분들 여기 계실 저희 팀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애가 어떻게 그렇게 하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서 아 그리고 제가 이거는 우리 뒷이야기니까 그냥 하는 거로 할게요. 이거 K씨 여러분 K씨가 어떤 사람인지 잊으시면 안 돼요. Y씨는 집을 구매하고자 했던 지인이었고요. K씨는 그 설계업자거든? 근데 설계업자가 아니야. 이거 내용만 보면 프로파일러야. 거의 망상급 프로파일러야. 방구석 코난처럼. 아니 이것만 보고 뭐 그런 분위기가 보인다. 뭐 부부의 침실은 뭔가 개방적이고 밝은데 아예 침실은 어두운 모습.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프로파일러야? 집만 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 그 자기가 업자라는데 그런 내용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뭐 집 구조가 그렇게 생겨먹을 수도 있지. 그러면 뭐 아까 내가 보여준 집 구조는 뭐 그럼 이상한 집인 거야? 그것만 보면은 아 뭐 방 여러 군데로 나갔으니 그건 굉장히 뭔가 뭐 뭐라 미래지향적이며 뭔가 되게 활기차고 뻗어나가려는 모습이며 뭐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거는 프레임을 씌웠으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 누가 업자가 그런 얘기를 해. 집을 지고 집을 보면서 이미 지어진 집 업자 입장에서 그냥 집을 개판으로 지었구나. 사실 업자가 할 수 있는 얘기 이거 아닐까 싶어 나는. 진짜 건축업자나 설계업자가 보면 와 집 겁나 특이하게 지었네. 이걸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까? 어디를 부셔버릴까?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낫지 않아? 여기를 하나 저기 뭐야 문을 하나 만들고 여기를 밀어버리자. 여기를 미는 뭐 이런 거 있잖아.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 이거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지 이걸 보고서 구매하세요. 구매하고 이거 리모델링 한번 합시다. 뭐 이쪽이 맞는 거지. 아 뭔가 어떤 분위기가 있고 어떤 감 말도 안 되는 거. 나 보면서도 되게 이상했었어. 이 사람은 업자야 뭐야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설틱했어요. 그냥 추리소설물 읽는 느낌이었고 물론 완전히 100% 믿는 분들도 많이 없으셨겠지만
그래도 혹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하나씩 전달을 해드렸던 거고요. 저의 결론입니다. 저는 그냥 추리소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